자, 알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 떨어졌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의 자금과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이 두 파트는요, 항상 한 문제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29페이지에서 이제 쭉 이어서 나오죠. 주택의 자금, 특히 상환사채하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행위 절차.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에서 세 파트가 다 중요합니다. 한 문제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보시면요. 이제 주택 자금편이죠. 자금편입니다. 이 주택의 건설, 공급 등 기타 각종 어떤 부분에 투입되는 주택의 자금입니다. 주택의 자금 하면요. 크게 세 파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입주자 저축. 입주자 저축이 있습니다. 저축 자금. 여기서 이제 통합되죠. 통합되어서 지금 청약 부금 예금은 없습니다. 부금 예금은 다 이제 이전 거는 인정을 해주되, 앞으로는요. 이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죠. 주택 청약. 청약 종합저축이다. 라는 부분들은요, 요 주관식 기입식 말고는 사실 요 파트는 이제 나올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를 딱 외워주세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예, 국민주택사업,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다. 국민주택사업의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장 통째로 딱 외워주세요. 국민주택사업자 붙입니다. 붙여요. 사업자 특별회계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요, 해당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 등에서 국민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 국민주택이라는 사업하기 위해서 확보한 어떤 자금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금이 뭐냐, 바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다. 그래서 용어를 다 외워주세요. 그럼 요 어떤 자금이죠. 재원을 모아서 여기에 투입합니다. 재원이냐, 재원인데 재원이 좀 많습니다. 많지만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요 재원에 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 차입한다. 차입에서 요 자금에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입금입니다. 외국에서 요것을 차입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요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 금융기관 차입금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또 한국은행도 아닙니다. 아니고요. 요때 특별회계에 투입된 것은 농협은행입니다.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에서만 차입한다. 그래서요, 외국 차입금,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그 다음에 농협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만 따라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들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용어를 딱 외워주시고, 특별회계 편에서는 자금 중에서 차입금에 대해서 딱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딴 건 뭐 볼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죠. 이제 30페이지입니다. 제일 중요했죠. 세 번째입니다. 주택 상환사채, 주택으로 상환한다. 주택으로 상환을 해줄 테니까 먼저 돈을 좀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나서 정권에 대해서 사채라 부릅니다. 사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택을 지어서 먼저 우선 입주권을 줄 테니까 돈을 좀 먼저 납입하십시오. 납입하시면 이제 정권을 주는데 그 명칭이 바로 사채라 부릅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상환해주는 사채, 이것을 발행해서 주택 자금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행인데, 발행은 모든 사람이 발행 못해요. 발행제가 딱 뜹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 보시면 등록사업자, 민간회사 등록사업자들이 또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발행할 때는요, 발행계획서입니다. 요 발행할 계획서를 작성해서 요 발행계획을 승인 받습니다. 요 승인인데 요때 승인하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민간사업자가 발행할 때 보시면 국장한테 발행계획 승인받고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요, 발행조건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회사인 바로 등록사업자는 발행할 때 이 조건, 요건을 갖춰라. 요건이 딱 뜹니다. 요 중요한 사채는요, 개인 사업자는 발행을 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법인 주택 건설 사업자일 때만 발행을 하게 해주는데, 그 발행 조건 보시면, 납입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이 3억 원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발행할 때의 요 사채 발행권에서 법인 사업자의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을 갖춘 법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뿐 아니고 또 있습니다. 보시면 건설산업법상의 건설업 등록,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중견건설회사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또 보시면 직전 3년간입니다. 합쳐서도 아니고 매년 평균한 연평균
연 평균 주택 건설 호수가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을 가진 사업자들만이 이 보시면 발행승인 받고 발행한다. 또 민간회사죠. 민간회사는 먼저 돈을 받을 때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망할 수 있으니까 그 대비하기 위해서 이 민간회사는요, 이 보증이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발행승인을 내어주겠다 해서 등록사업자는 세 가지 요건 다 갖출 것이고 세 번째 보증이 필요합니다. 요 보증이 있어. 요 보증 때문에 보시면요, 나중에 요 사업자가 어떤 특별한 사유 때문에 망했다 등 사유로 사업자가 말소가 딱 되었다. 말소가 되어도 보증이 있기 때문에 사채는 계속 유효하다. 보증사가 그것을 건설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채는 계속 유효하다는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장입니다. 또 보시면요, 발행할 때 발행 방법은 또 무엇이냐 랍니다. 방법은 보시면 금액이 3억, 4억, 5억 금액이 큽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발행 방법은요, 무기명 정권 안 됩니다. 기명 정권, 요 기명 정권으로 발행을 하는데 할 때 보시면 액면대로 3억, 3억 이렇게 액면대로 발행할 수 있고 일단 뭐 3억을 먼저 되면 나중에 4억짜리 4억을 준다 해가지고요. 액면대로 하시고 할인 깡식으로도 발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합니다. 1군 회사는 액면, 2군, 3군은 할인이겠죠. 자, 요 사채입니다. 요 사채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우선지위 양도금지에서 양도금지채권의 5개상에 포함되었어요. 이 말은요, 요 정권은 이전 양도할 수가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일단은 요 어떻습니까? 발행 그 사채권자가 보시면 어떤 생업상 사업상 이유로 다른 행정구역 이사를 간다 하면 그쪽에 집이 필요 없어. 이때 양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또 요 사채권자 돈을 납입하신 분들이 해외 이주한다, 해외 이민 간다 합니다. 또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할 때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럴 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할 때. 그 다음에 보시면 상속받은 집이 생겼다.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 가겠다 할 때 이때도 양도하게 해줍니다. 항상요, 이사 딱 되면요, 사정원 전원이 다 같이 갈 때 양도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해당이 딱 되어가지고 양도하는 방법은 또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항상 사채란 것을 발행하죠. 발행하면 발행장부, 장부에 있어요. 그 명칭이 뭐냐. 주택상환사채, 사채원부다. 주택상환사채원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사채장부, 사채원부에다가 양수받은 사람의 성명 등을 기재하는 것이 양도 방법입니다. 양도 방법. 이것이 바로 효력발생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장부에 적고 나서 사채정권을 이중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대항력의 발생을 위해서는 요 사채 정권 채권 사채 정권 채권상에 기재 즉 배서죠. 배서 기재를 해놔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아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환 보시면 상환 시기는 언제까지냐 하면 발행한 그 날부터 최대 3년을 넘지 못한다. 3년 내 상환을 딱 해야 돼요. 그런데 상환이 입주냐? 입주가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택 분양 계약, 주택 공급 계약, 요 분양 계약, 공급 계약 체결 일까지가 3년 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또 요 상환하는 방법은 또 무엇이냐? 방법 보시면 말 그대로 주택 상환, 주택을 건설 상환해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원한다라고 하면 이자 붙여서 이자를 붙여가지고 현금 상환도 할 수 있게 해준다랍니다. 원할 때는 현금이고 원래는 주택 상환이 원칙입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요 정도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이 사항들 다 우선적으로 다 적용합니다. 그런데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그 이후에 상법에 있는 사채에 관한 사항들 적용한다, 주중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 봐주시고요. 자, 이때 확보된 자금, 요 자금의 이용, 자금의 사용은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요 사용될 수 있는 범위는 보시면 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구입 비용 또 건설 자금에 투입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쓸 수가 없다 보시고요. 요 자금에 대한 관리입니다. 관리. 요 관리는 보시면 이 발행한 사람, 발행사, 발행자와 그 다음에 요 보증회사가 협의해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이것을 예치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상환대출과 시험을 잘 뜨는 상입니다. 그래서 해당 파트에 관한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로 보시면요.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211페이지 보시면 18번 문제, 상환사채에 관한 문제가 두 문제가 보이네요. 봅니다. 211페이지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취향에서 무엇이냐. 1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아, 이거 아니네요. 우리 사채 발행할 규모입니다. 규모. 규모. 발행 규모 보시면, 민간사업자는요. 보시면, 요 직전 3년간 연평균해서 건설했던 요 호수, 요 호수 범위 안에서만 발행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1번 지금 떴습니다. 2번입니다. 요 사채 상환기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맞는 말이죠. 자, 3번 보시면 요 사채의 납입금은 주택 건설 자재 구입 비용에 투입될 수 있겠죠. 요 건설할 때 투입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4번 보시면 요 양도가 안 되지만 해외에 이주한다 등의 부득이한 사유이면 양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맞습니다. 5번 보시면 요 납입금은요. 국토장관이 정한다. 아니죠. 납입금 관리는요. 이 발행한 회사와 보증회사가 합의해서 정한 금융기관의 예치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집은 X가 됩니다. 보시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상환사채다. 오늘 무슨 무엇이냐면요. 1번.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 일단의 기준에 부합되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는다. 기준에 부합되어지고요. 보증이 된다 해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맞네요. 2번 보시면 상환사채 발행할 때 발행 계획서를 승인받죠. 승인은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지 기획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X네요. 3번 보시면 상환사채 김양정권이다. 김양정권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요것을 보시면 양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니까요. 채권 기재가 아니죠. 사채 원부에다가 적는다. 이것이 양도 방법이죠. 요 채권상은요, 대항력에 관한 발생 조건이지, 효력 발생은 아니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X고요. 다음에 5번 보시면, 발행에 대해서 주택법보다 상법을 우선한다. 아니죠. 주택법 다 적용한 다음에 기타 필요한 기타 사항이 있을 때 상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5번도 X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환사채였습니다. 자금이었고요. 이제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상세한 행위 절차가 또 나오죠. 일단 한번 설명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용어적인 빼고 리모델링 공사할 때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일단은 리모델링 합니다. 리모델링. 저 앞에 가볼게요. 다시 앞으로 딱 가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입니다. 일단은 먼저입니다. 요 순서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그 밑에 관로 2번보다 앞서가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니요. 이미 다 설명이 딱 되었죠.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여기는 행위만 좀 나와있네요. 앞서다 보시면 요것은 이거 노후와 억지와 기능이 향상을 위해서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또는요. 정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정축이죠. 할 때 정축할 때 면적 3제곱미터를 넘지 못한다. 할 것 같죠. 그런데 종전주택이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까지 가능하다고도 우리가 본 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시면 요 정축할 수 있는 요 규모, 요 범위 안에서 정축을 포기하고 요 범위 내에서 기존 단지 세대수를 늘린다. 증가시켜서 외부의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했어요. 이때 보시면 제 기존 단지 세대수에서 15%까지만 정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고자 할 때 일단 보시면 이 대수선은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 10년 경과가 필요하다. 정축은요 15년 경과가 필요하다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걸 위해서 주민들 결의 증명 동의를 받는다. 동의받는데 리모델링 먼저 하고자 이 조합 설립입니다. 그래서 100%가 다 조론이 찬성한다. 그러면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사업을 이제 시행합니다. 시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일부가 반대자가 나올 때 이럴 때 보시면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을 이제 인가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 시공 인가받을 때 보시면 그 반대 비율 보죠.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에 참여할 때는 전체에서는요 3분의 2, 3분의 2 또 각동에서는요 과반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일부 동반할 때 그 동 전체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조합 설립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자한테 참가를 촉구하고 싫다면 매도 청구도 할 수 있다. 다 본 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들이 인가 등을 받으면 다시 사업을 준비해서 2년 안에 뭘 하느냐 하면요.
30호 이상 증가될 때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받는다. 요 경우가 아닐 때에는 리모델링 허가 절차를 밟게 되어져 있죠. 다시 공간장 봤습니다. 이때 보시면 한 번 더 동의가 가죠. 대표일은 계속적으로 전원 동의가 되어야 공사가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조합이 할 때는 다 했던 상황입니다. 할 때는 보시면 전체에서 할 때는 전체에서는 75% 75% 각 동에서는요 50% 50% 일부 동은 그 동 전체의 75% 등이 동의해야 할 수가 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또요 세조 증가하는 리모델링일 때는 권리 변동 계획을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한다. 이것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고요. 또 50% 이상 증가가 될 때는 그때는요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등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절차에서 다 확인했으니까 빼고요. 지금은 딱 보시면 이제 기타 사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의 리모델링을 잘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모든 행위가 아니죠. 세대수가 증가가 된다. 증가됨으로써 그쪽 도시 일대의 지역 과밀화 우려가 될 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다. 그래서 증가되어도 과밀화 우려가 없다면 또 수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요 계획은 건물이 아주 많이 있는 또 서울특별시에서 세운다. 또 인천 등의 광역시가 수립을 한다. 자, 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세월 때 보시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고 수립한 계획은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도 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 대도시가 아닌 규모가 좀 작은 시일 때는요 도지사가 수립의 업무를 부여할 때 그때만 수립을 또 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요 대도시부터 모든 시는 수립한 계획을 도지사한테 승인도 받게 되어져 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리고 자 리모델링을 잘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두는데 요 지원센터는 시군 구청에서 설치할 수가 있다. 이런 사항들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 사항부터 보십니다. 요 사항이 또 조금 어렵게 된 사항이죠. 자, 요 사항들은 이제 보시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일단은요, 우리가 증축하는 리모델링, 정축을 하기 위한, 정축입니다. 정축. 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할 자입니다. 주로 주합이 하겠죠. 요 할 자들은 마음대로 못 합니다. 하고자 할 때는 먼저입니다. 먼저 앞서가지고 안전 진단을 또 신청을 합니다. 해요. 요 신청은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증축하는 리모델링 할자 조합 등은요 그 전에 먼저 시군구청한테 안전진단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은요 요 사실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것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보시면 무슨 건설기술연구원 시설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한테 이것을 의뢰합니다. 근데 실시할 때 보시면 요 할자들이 추천을 해서 추천을 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진단을 실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 안전진단 결과입니다.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결과입니다. 결과가 딱 보니까 건물이 붕괴 등 우려 있다 확인 딱 되어서 요 건물 재건축하자. 재건축이라든지 또 소규모 재건축 등이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 증축하는 리모델링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진단에 실시한 비용들. 이 비용은요. 자, 할자. 요 할자들한테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파트가 첫 번째 보시면 관로 2번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과 2번 상입니다. 또 관로 2번 속에 3번 보시면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요. 두 번째 보시면 요 정축 가운데서 수직 정축한다. 수직으로 정축합니다. 정축해요. 이때 보시면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
이것을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딱 해줍니다. 해준 시군구청장은요, 혹시나 많은 걸 대비해서 수직청 추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해준 시군구는 한 번 더 2차적으로 한 번 더 안전진단, 안전진단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1차 진단기한 아닌자한테 의뢰합니다. 이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할자한테 부담케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보시면 이제 자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을 할자, 할자입니다. 할자, 할자들이 진단 결과를 보고 설계도서에 요 설계도서를 변경을 한다든지 첫 번째 또 있습니다. 보시면 저기. 이 건축위원회 할자들이 심의입니다. 심의. 심의를 요청을 했다. 요 사실이 확인이 딱 되어지면 시군구청은 이제 안전진단이 아니고 안전성검토, 안전성을 검토한다. 요 검토를 의뢰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때 안전성 검토만 치는 말입니다. 민간에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한테만 의뢰를 합니다. 이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할자한테 부담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사항들이 밑에 3번과 4번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다음 페이지부터 했었죠. 그 밑에 보시면 50세대 이상 증가될 때에는 그때는요 도시계획에 심의하더라가 나오고요. 또 다음 장을 딱 넘어가시니까 이 세수가 증가될 때는 권리 변동계가 수립해서 이것을 신청을 한다랍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요 권리 변동계획 소개 보시면 증가되어진 집을 조합원 한테 부담을 못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계획이 포함된다. 이것도 같이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리모델링 시공회사죠. 그래서 종전에 LH 아파트였던 것이 삼성으로 바뀐다. 삼성건설에서 공사하면 삼성건설이 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겠죠. 뽑을 때 보시면 전원 동의받은 대표회의라든지 또요. 우리 출퇴어진 조합이 있어요.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등등 있습니다. 체크만 살짝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공사 끝났죠. 공사 끝나면 당연히 착수해서 공사 끝나면 요것도 사용검사를 받는데 요 사용검사는 이제 시군구청한테 검사를 또 받게 되어져 있다. 요것도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특례 8번 가십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전후 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준다 할지라도 종전 대지 사용권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증가되어지면 권리 변동에 따른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이 보시면 자 일부 공용 부분의 면적이 전유로 포함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머지 공용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다. 하지만요 그들 규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9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리모델링 할 때 다 철거는 하지 않지만 다 일단은 내부적인 부분들 다 손을 대기 때문에 다 철거합니다. 그 일단은 철수 다 퇴거하는데 임차인분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분이 오실 때 이쪽에 리모델링 준비하는 걸 알고 오셨어요. 이 말은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다 또는요 이 대표회의 등에서 안전진단 신청했다 이걸 알고 입주하신 임차인들은요 권리기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분들 리모델링 조합 설립하거나 또는요 저기 이 입주 대표회의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고 입주하신 임차인들은 권리 계약기한 보호받지 못한다.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항까지 보고 나서 먼저 보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처음에 한번 딱 나갔었죠. 주택을 딱 건설해서 주택 건물을 100으로 전부 다 분양을 합니다. 할 때 보시면 건물 분양뿐 아니고 토지죠, 토지. 요 토지에 대한 지분권도 같이 분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요것은 지분은 이 분양하지 않고, 요것은 요 해당 주택 건설했던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장기간 계속 소유합니다 하면서 주택 건물만 이것만 분양한다 하게 되는 것이 뭐냐 토지 임대부 토지입니다 토지 근데 이때 보시면 토지는 사업자가 소유하면서 토지에 대한 장기 토지 임대입니다 토지 임대식으로 합니다 토지는 임대합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 통해서 이것도 반값으로 내요 이것도 반값으로 적용한다 일단 초기 입주할 때 건물값만 딱 주고 땅값은 나중에 천천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값으로 입주한다 반값 아파트가 탄생이 딱 되어집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토지 임대는요 장기 임대에 대해서 40년까지 범위 내에서 아주 길게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주택의 건물 소유를 위해서 이 토지 위에 보시면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임대였으니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토지 임대료입니다 토지는 임대료 이것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것은 보시면 12개월 분할 해가지고 월별로 이것을 월납으로 이제 월별로 이것을 임대료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 40년이 끝나간다 합니다 그러면요 주택의 소유자분들 요 소유자분들이 75% 이상이 갱신을 요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갱신 요구에 응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갱신 딱 되어도 토지 임대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때 가서 돈을 준비했다 하면요 일체행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월별 임대료가 원칙인데 합의가 되어지면 보증금 형태로 납입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또 요 주택이 아주 노화되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집합건물법에 있는 그 재건축 결의 있죠 5번의 4 요 결의를 딱 받으면 재건축이 또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요 파트를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는 파트였습니다 해서 보시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 상대만 잘 보시면요 시험에는요 85점쯤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계속 보시면요 우리가 100점까지는 힘들어도 85점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준비했으니까 믿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단기간의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해당 파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20번입니다 20번 문제 211페이지입니다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문이에요 일단 1번 보시면 입주자 대표 회의도 리모델링을 제안도 할 수 있고 또 저는 동의하면 시행도 할 수 있겠죠 1번 맞습니다 2번 보시면 리모델링 조합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죠 조합을 설립할 때는 3분의 2 과반수입니다 하지만요 전체에서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 이 말 딱 뜨면 요거죠 75% 50% 또 일부 동안 전체 75%입니다 그래서 75% 50%에서 보시면 2번 또 맞네요 자, 또 3번 보시면 여기 동의에 참여 동의했다 할지라도 아직 허가 신청 전이면 항상 동의한다든요 허가 신청 전이면 그 동의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4번 X네요 공사 끝나면 검사 받죠 사용검사도 보시면 시군구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또 X네요 4번이 X네요 해서 보시고 또 5번 보시면 리모델링 조합은 그 조합 결의에 찬성 조합 설립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본 적이 있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요때 요 권리죠 요 권리 청구는 말입니다 집합 건물법에 있는 그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2개월 시간 준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보시면 맞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21번입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의 시장들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지금 나왔습니다. 2번입니다. 또 보시면 수립 주기도 10년 단위 수립한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2번 질문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를 하더라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럼 3번 보시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요. 도시사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만 수립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네요. 또 4번 보시면 대도시 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시장들은 수립한 기본 계획을 도한테 승인 받더라 했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보십니다. 5번에 쓰죠. 리모델링 지원센터는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시도 설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이 X가 된다. 시군구청장이 지원센터 설치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2번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문의요. 시군구청장은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할 자
들이 할자들이 보시면 건축의 심의를 요청한다. 어딥니까? 소위 정축형 리모델링 할자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라고 할 때는요. 안전성 검토죠. 어딥니까? 안전성 검토를 소위 정축할자 건축의 심의를 요청하면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다. 맞습니다. 맞아. 그런데 검토 대상이 어딥니까? 요 기관들은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이죠. 그래서 민간회사는 빠집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민간회사는 빠집니다. 빠져. 그래서 2번이 그 1번이 X네요. 그래서 안전성 검토에 요청하는 것은 이제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전문기관 은 민간회사는 빠진다. 이들은 안전진단은 뭐라도 안전성 검토는 못합니다. 그래서 1번에 X입니다. 또 2번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수직정축하는 리모델링 할자들이 안전진단 결과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을 때 이때도 보시면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보시면 검토를 의뢰받으면 30일 안에 검토 결과를 시군구청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부터 맞습니다. 4번 보시면 이 안전성 검토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도 할자한테 전부 할부를 부담 켜주고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번 보시면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하는 설계자는요, 구조 안전 확인을 위해서 국토장관이 발표하는 기준에 맞게 구조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또 기입식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구조 설계 도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시군구청장은 입주자 등등등이 리모델링을 부정하게 했다 할 때는요, 그 조합설계법 등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1번. 2번입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 통해서 전유 부분 면적이 늘거나 준다 할지라도 대지 사용권은 불변, 변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변한다. 아닙니다. 바로 X네요. 그래서 2번 X고요. 뒷부분은 다만 단서는 맞습니다. 세수가 증가될 때는 권리 변동되게 따른다. 그래서 뒷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불변의 원칙이죠. 그래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X입니다. 3번 보시면 시군구청장은요. 세대수가 증가되는데 50세대 이상 증가될 때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3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자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용 부분의 면적이 전유로 변경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공용은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불변의 원칙에서 4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고요. 5번 보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이 소유자들한테로부터 조합 설립을 했다 또는 기타 안전진단 요청에 따른 사실을 알고 입주하신 임차인들은 권리 계약 기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24번을 또 가봅니다. 권리 변동 계획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또건요 공사하는 자들이 서류 편한 것이죠.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서 적합성이 나야 준비하기 때문에 진단 결과는요 권리 변동에 포함된 상황이 권리가 바뀌는 상황이니까 이 시행 여부의 결정에서 나오는 바로 진단 결과는 첨부할 필요 없고 그것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없죠. 그 결과 통해서 통과되어지니까 바로 이 바로 허가 신청하는 것이죠. 허가 신청할 때 하는 것이니까 통과되어야 허가 신청하니까 그 전에 통과를 위해서 이 리모델링 정축 등을 위해서 심사한 그 진단 결과는요 포함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정 여부할 때 그때 포함할 상이겠죠. 1번 질문은 빼고 나머지 다 맞는 말이다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25번 갑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보시면 자 토지 소유자와 주택 임대주택 분양받은 자가 보시면 토지 임대료를 체결을 딱 합니다. 해요. 근데 요때 토지 임대료 증액 제한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저기 임대법에서는 보시면 다 1년에 한 번씩이죠. 근데 이건 2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공공민간 임대법에서는요. 임대료 증가를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2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또 이 보시면 자 40년 이내가 임대차 기간인데 요 계약 갱신할 때 75% 이상의 청구할 때 다시 또 40년까지 내에서 갱신을 할 수 있다 있죠. 이분 맞습니다. 또 3번 보시면 토지 임대부 분양에 대해서 공급받은 자들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토지 장기 임대니까 요 구주택금을 소유를 위해서 토지 위에다가 지상권 설정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권이 아니겠죠. 3번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으로 보는 것이 임차권 설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으로 본다. 요번에서 임차권에 대해서 그 파트가 지금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토지 임대부 일대 보시면 월 임대 원칙이다. 그런데요, 합의가 되어지면 보증금 형태로 이렇게 납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4번 점부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고요. 5번 가시면 이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기 전 만료되기 전에 재건축할 때 일단 집합건물법에 있는 그 결의에 따라서 재건축을 한다 해서 5번 질문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26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주택 건물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장기간 지상권 설정을 본다 해서 1번 질문 이제 맞는 말이죠. 맞고요. 2번 보시면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해서만 분양받는다고 토지 소유권은 공급을 한 자죠. 그래서 구분이 있는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만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을 한 자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만 사업자가 갖습니다. 저 건물 소유권은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만 사업자가 갖는다. 그래서 이번 질문 이제 X가 됩니다. 3번 보시면 토지 임대부 분양 등을 양수받은 사람들 그 계약을 자동 승계하지 따로 계약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그 집을 팔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됐겠죠. 그래서 3번 질문 또 보시면 X입니다. 따로 계약 체결할 필요 없습니다. 자, 4번 보시면 합의가 되어지면 월별 임대료를 보증금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5번 보시면 자, 재건축을 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원칙은 토지 임대부로 본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임대부가 아닌 것으로 본다 아니고 임대로 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된다. 그래서 요 정도도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요 부분 끝을 내시고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 설명한 이 내용만 잘 보셔도요.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나올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으니까 요 과정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혹시나 어려운 사항들 우리가 앞 좌우에 보시면 올려놓고 비교 테마도 있으니까 요 참고하시면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이 여러분들이 이번 입법에서 8문제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쉬었다가요 이제 관리법 하겠습니다. 10번 쉬겠습니다.